안녕하세요. 풋볼 프레스테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레전드 가레스 베일 선수의 토트넘으로의 복귀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토트넘 핫스퍼는 누누 산투 감독의 후임으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했고 토트넘과 콘테 감독은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전술 체제에서 활용할 만한 다양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오렌티나의 두산 블라우비치, AC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 인터 밀란의 니콜로 바렐라, 아약스의 안드레 오나나까지 다양한 팀의 다양한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들의 토트넘과 연계된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었던 레전드 선수의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적설에서 이야기해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가레스 베일 선수입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는 2007년 18세의 나이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뒤 2013년까지 6시즌 동안 통산 203경기 출전, 56골 58도움을 기록. 특히 마지막 시즌 보여줬던 가레스 베일의 포스는 토트넘을 거의 혼자서 캐리하다시피 하는 가레스 베일 선수가 넣었던 득점 자체도 거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골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스탯 이상의 활약을 펼친 가레스 베일 선수라고 할 수 있었고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지막 두 시즌 동안의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결국 방출 명단에 올라가기에 이르렀고 2020년 7년 만에 토트넘 핫스퍼로 1년간 임대되면서 친정팀에 돌아왔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경기 출전, 11골 2도움에 꽤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갔지만 현재 가레스 베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팀 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올 시즌 3경기 출전 1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가레스 베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풋볼 런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가레스 베일의 이적설이 인터넷상에서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토트넘에 있어 가레스 베일의 북런던으로의 복귀설은 이적 시장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가레스 베일은 비록 무리뉴의 지지를 받는 선수는 아니었으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하에 리그 마지막 경기 레스터시티를 상대하면서 교체 출전에 두 골을 넣었고 토트넘 핫스퍼가 리그 7위 자리를 지키며 한 시즌 더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도록 도왔다. 시즌 종료 후 가레스 베일의 토트넘과의 임대 계약은 만료되었고 카를로스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가레스 베일은 라리가에서 3경기 연속 출전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으나 무릎 부상으로 인해 9월부터 출전할 수가 없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은 내년 여름을 앞두고 만료될 예정이며 스페인 매체를 통해 안토니오 콘테가 그와의 계약을 개인적으로 요청하면서 토트넘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풋볼 런던에서 이 이야기는 단지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는 토트넘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아직 이번 겨울과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 파비오 파라티신 단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임 이탈리아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몸 상태와 믿음을 끌어올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집중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라면서 가레스 베일 선수의 토트넘으로의 복귀설이 한때 화두에 올랐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실현 가능성 자체는 낮은 이야기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가레스 베일 선수는 까놓고 이야기해서 당장 콘테 감독의 토트넘 핫스퍼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영입된다고 해도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 큰데 토트넘과의 계속된 루머가 매 이적 시장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가레스 베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 있어서 상징적인 선수이며 가레스 베일 또한 토트넘 핫스퍼를 자신의 친정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록 이번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에서 가레스 베일을 만날 순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퇴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토트넘 핫스퍼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